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하락전환하는 지수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지수의 탄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결국 금리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나오게 되자 시장에서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고 경계감이 커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5%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5.2%까지 상단이 열려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금리를 넘어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다음 주에는 테슬라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요소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 구사해봐야 될지 다음 주 전략까지 모닝쇼에서 함께 힌트 얻어보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연준의 2인자로 꼽히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데이터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물가 수준 자체가 위험한 사태에 있고 따라서는 금리 인상 카드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언급드린 대로 연준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2인자로 꼽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다음으로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밝혔는데요. 그는 나는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급함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서 경제는 강력하고 우리는 강력한 경제를 원하며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금리가 경제를 과도하게 둔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이 연준의 2% 목표치인 물가로 돌리려고 노력하면서 금리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멈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연은 총재의 두 번째 2인자까지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현지 시간으로 17일 연은에 관련해서 이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현재 통화 정책이 좋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인 2%로 가는 경로에 있는지 확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경제와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이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며 70%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과연 금리 인하의 첫 시점 어떻게 될지 물가 지표와 또 경제 지표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같은 수준이 나왔다라고 봤습니다. 21만 2천 건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문가의 전망치는 21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지난해 9월 팬데믹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20만 건 언저리에서 비슷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일단 한 주간 181만 2천 건으로 전보다 2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열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주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의 노동시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시장의 주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실적도 함께 보시죠. 지금 가입자도 증가하고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결국 넷플릭스 시간외에서 지금 충격적인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1분기 순이익은 23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28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1년 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9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4.8%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이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 조정 수당 순이익이
4.52달러였고 매출은 92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가입자 증가수는 170만 명으로 이보다 5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1분기 동안 933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망치가 48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2배 이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구당 평균 두 사람 이상이 넷플릭스를 시청한다고 했을 때 시청자 수는 거의 5억 명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시간 내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할 때 가이던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94억 9천만 달러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월가의 전망치는 9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2분기의 넷플릭스 매출 전망치 역시 지난 94억 9천만 달러로 제기를 했는데요. 월가의 전망치는 95억 3,7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며 시간 내에서 주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